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2020년 한 해 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녔어도 트럼프가 대선됐었을 네.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황태희 허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권 교수님 모시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향후 이제 정치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그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이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클린턴 후보를 당시 제칠 때도 아무도 사실 예측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요. 뭐 또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기존 정치권을 그닥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의회 그리고 공화당 뭐 이런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참 뭐랄까요? 그 미국 정치 역사에서 봐서도 굉장히 특이하고 미국 외교 정책을 놓고 봐도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그 많은 차원에서 특이합니다. 진짜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트럼프가 원인이냐 결과냐. 트럼프 때문에 미국 정치 안구가 심화됐다. 뭐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정치 안구화가 나은 결과물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라고 하는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일단 제가 기억나는 몇 장면들은 있어요. 뭐냐면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대선을 향한 공화당의 이 경선이 시작됐는데, 2015년 여름에 이제 그 폭스뉴스라고 하는 미국 보수 매체에서 첫 번째 그 토론회를 이제 개최했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트럼프가 뭐 장난삼아 나온 거다. 트럼프가 이제 나와서 뭐 되겠느냐. 트럼프가 나와서 재밌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아웃사이더로서 나왔을 때 트럼프하고, 2024년 내년 11월 달에 전직 대통령으로 나오는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사람은 같은데 나이는 조금 더 먹었겠죠. 그렇지만 같은 사람인데도 이 미국 정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그 특징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2016년 대선에 나왔던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국 정치의 실패를 이용해서 미국 그 특히 백인들 보수 성향의 백인들인데 소위 중서부 지역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 그 보수 성향의 백인들인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백인들을 대상으로 트럼프가 집중 공략을 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특징과도 트럼프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처럼 1인 1표로 해서 소위 파퓰러 보팅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 방식이었다고 하면 기억하시는 대로 2016년 대선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를 더 얻었다 그러잖아요. 힐러리는 대통령이 못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일렉토럴 칼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미국 고유의 미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고유의 대통령 선거 시스템 하에서 소위 경합주 이미 결정이 돼 있는 텍사스는 공화당, 매사추세츠는 민주당,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서부 주들, 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 사실은 원래 다 민주당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못 맞힌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제가 왜 못 맞혔는지를 생각해 보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를 항상 클린턴이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항상 상정해 놓고 오하이오가 어떨까, 플로리다가 어떨까, 아이오가 어떨까, 뭐 애리조나가 어떨까, 뭐 이렇게만 놓고 본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가 트럼프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이 세 개 주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는 교통의 중심지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경제의 어떤 그 요충지였는데 근데 미국 경제가 자꾸 쇠락해가면서 이 지역 사는 사람들도 공장 문이 닫히고 마약에 자꾸 손을 대고 교육 문제 안 되고 잘 중국 물건 들어와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수출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쌓여가던 차에 공화당은 원래 그 대기업, 월스트리트 이런 쪽과 가깝고 민주당이 원래 이런 사람들을 돌봤어야 되는 정당인데 민주당이 자꾸 변한 거예요. 선거를 워낙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주당도 자꾸 노조를 버리고 월스트리트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서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당 쪽이 우리 편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민주당을 찍었었는데 민주당이 자꾸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그 하루하루 살기 먹고 살기 힘든 자기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놈들 봐라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하던 차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도널드 제이 트럼프였던 거죠. 그럼 그 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자유무역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에요. 오바마가 처음 2008년 대선 나올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면 그 네이션 빌딩 앳 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 먼저 살리자. 미국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2008년에 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서부 지역에 그 백인 그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오바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겼고 버지니아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잘 가다가 2012년에 재선을 하고 나서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중간 선거가 2014년에 있었고 2014년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마지막 2년 남았을 때 갑자기 자유무역주의자로 변신해 버립니다. TPP를 처음에는 오바마가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자기 두 번째 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선거 다 지나가고 나서 2015년에 공화당 쪽에다가 TPP 할 테니까 TPA라고 하는 Trade Promotion Authority라고 하는 무역촉진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미국 의회가 허용해줘야 이 TPP를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해오면 미국 의회가 찬성이냐 반대냐만 표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국 의회 스스로가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을 무역촉진 권한이라고 하고요. 오바마가 그걸 요구합니다. 2015년에. 이걸 그 당시 미국 중서부에 있던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 거예요. 오바마한테 배신감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오바마 트럼프 보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2008, 2012년 오바마를 두 번 찍었어요. 근데 2016년에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두 번 찍어놓고 그다음에 공화당으로 돌아섰어요. 미국 그에서 소외된 사람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못 따라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던 그 사람들이 마침 경합주에 살고 있었고 미국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치를 했고 트럼프 4년 내내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다시 나오게 되면 아마 그걸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다만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의 리더십이 불안하다라고 이제 했던 건데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2020년 한 해 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녔어도 트럼프가 재선됐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막말은 싫지만 트럼프의 경제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경제 부흥이 엄청났었죠. 주식값도 많이 50년 이래 최저의 실업률. 뭐 성장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게 뭐 트럼프 때문이냐? 트럼프가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또 이건 또 뭐 한 시간 얘기해야 되지만 일단 어쨌건 그 대통령 시대 경제가 좋았으면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얘기하셨으니까 바이든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바이든은 팬덤도 없고 안티도 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이 캐릭터가 경제나 복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특징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바마 두 번, 그다음에 트럼프 한 번, 그러니까 지나간 세 번의 중간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찬성, 대통령에 대한 반대, 그 대통령도 대통령 개인, 그러니까 오바마가 너무 좋아서, 오바마가 너무 싫어서, 트럼프가 너무 좋거나 싫어서 투표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유권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 번을 투표해 놓고 작년 11월에 중간선거할 때는 바이든이 너무 좋거나 바이든이 너무 싫거나 해서 투표하러 나왔던 사람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되냐면 굉장히 전국적 단위의 그 흐름이 아니라 주별로 의원들이 어떤 후보였느냐, 그 주의 경제가 어떠냐,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각 주별로 흩어져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그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했었던 거죠. 바이든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려면 이런 거죠. 적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초당파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공화당도 반대가 없고 민주당도 반대가 없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미국 정치 현실이 대통령이 덜 당파적이어서 미국 의회가 덜 당파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화당은 굉장히 보수가 됐고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무언가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미국은 당분간 아닐 수 있다.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당파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잃고, 공화당은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재건이라고 하는 그 법안도 왜 실패했냐면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었었어요. 네, 그런 차원이다. 개인의 어떤 그 특징이 물론 뭐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미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같이 자기 베이스, 자기 지지층 위주로만 정치하는 거는 오히려 그림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바이든처럼 약간 그 초당파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효과가 초당파로 나올 것인가? 이거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네네. 네,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들, 예컨대 뭐 폼페이오라든지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볼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회고록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후에 있었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다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그들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와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하신데요. 미국 정치인들 자서전 쓰면 제가 볼 때 미국 내에서 팔리는 건 못지않게 한국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책 구성을 할 텐데 책 내용을 이제 쓸 때 뭐 자기 잘한 거 이런 거 주로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외교 정책 얘기하면서 외교 정책 관련돼서는 주로 오디언스가 이제 해외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얘기라든지 중국 얘기라든지 자기 체험담을 슬슬 흘리는데 조금 더 재밌게 흥미롭게 뭐 사실 그거를 조금씩 바꾼들 뭐 누가 검증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그 일반적인 어떤 방향에서는 맞는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인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말씀 나온 김에 그냥 그 소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뭐 폼페이오라든지 펜스라든지 뭐 등등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을 향해서 공화당 후보를 뽑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경선 이제 뭐 시작되겠죠. 이미 트럼프는 작년에 재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한 것이 니키 헤일리라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유엔 대사를 지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니키 헤일리가 나온 다음에 직면하는 그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 있으면서 트럼프를 쫓아가지 않았냐. 트럼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트럼프와 대항하는 후보로 나오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그 딜레마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1월 6일 날 있었던 그 January 6라고 하는 그 의회 네. 의사당 폭동 네, 그 관련돼서는 이제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네. 그 시점부터 이제 트럼프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는데 트럼프 4년 내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가장 안 좋은 거는 입장을 바꾸는 건데 니키 헤일리나 마이크 펜스나 마이크 폼페이오나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플로리다 거버너인 그 론 디센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나오면 트럼프 어떤 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디센티스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꾸 문화 전쟁
얘기를 합니다. 디즈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랑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로 통상 문제, 경제 문제, 자기 백그라운드 그쪽이니까 네. 그쪽을 얘기 많이 했다면 디센티스는 트럼프와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문화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미국의 진보 진영 이쪽에서 주장하는 이 뭐 성평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공화당 쪽의 그 전통적인 입장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붙으려면 트럼프와 당신이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문화전쟁의 어떤 그 기치를 내걸고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서정건 교수님 모시고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정건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